아시니까요. 코로나로 인해 거의 공백수가 되어버린 사실입니다.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. 마산 가기 전에 좀 여러 군데를 찍고 가려고 했어요. 근데 아침에 차가 방전되는 바람에 제가 진짜 집 밖에 안 나가서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시동을 걸어주려고 해요. 오늘 시동 딱 걸었는데 또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. 이거 좀 아니잖아요. 보험사 불러가지고 급하게 점프하고 한 번도 시동을 안 끈 상태예요. 시동 끄면 또 꺼질까봐 동생한테 어제 물어봤는데 동생이 그 배터리 바꿀 수 있대요. 그래서 그냥 여기서 고치고 갈까 하다가 돈이 거의 한 두세 배 차이가 나더라고요. 그래도 내려가서 동생한테 맡기면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으니까 가는 길에 여행은 좀 포기하고 아 진짜 계획 다 잡아놨는데 얼른 집에 내려가가지고 차부터 고치고 경남 근교로다가 여행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. 가다가 좀 예쁜 데 있으면 차 세워가지고 한번 그것도 여행이니까 지금 휴게소 잠깐 내렸는데 와리모노 집에서 기름 넣고 있어요. 완전 신기하죠? 저희 집에 농기계들이 많아서 항상 이렇게 경유를 구비해두고 있어요. 와, 오늘 날씨 대박이다. 놀러 가야 될 것 같은데? 집에 있으니까 집중이 안 돼가지고 바다 가서 좀 영감도 좀 떠올리고 여러분, 여기가 제가 좋아하는 장소입니다. 진짜 예쁘죠? 와, 대박이죠? 한번 나가볼게요. 와, 진짜 집에서 한 10분 정도 달려왔거든요? 근데 이렇게 뷰가 미쳤어요, 진짜. 오랜만에 친구도 보고 머리도 할 겸 이번에 새로 오픈한 친구가 일하는 미용실에 왔습니다. 따끈따끈한 신상 미용실입니다, 여러분. 청담동에서 오셨어요?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곳곳에 화분들이 많이 보이네요. 보이는 컬러봐. 이렇게 디자이너 선생님 보시고 선택하셔도 되시고요. 와, 여기 원장님은 경력이 어마어마하시네. 축하한다, 친구야. 아, 외치는데? 이 머리를 컨설팅 해드릴 수 있는? 네. 마음에 드시면 여기 돈 나눠주시고 두피고객님들이 이제 머리 벗겨지고 이렇게 하면 자존심 상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아 자존심 이상하시니까 여기는 단독 1인 룸입니다. 오 이렇게 샴푸하는 데까지 손짓 뭔데? 여기는 코로나 대비를 위해서 한바위가 찾아있는 룸입니다. 주차 제대로 하고 오세요. 죄송합니다. 아유, 엊그제만 해도 차 운전 못 해가지고 들이받고 이래받고 어떻게 가야 되냐고 하더만은 차를 사가지고 아유 잘해 잘해. 이야, 아이 컸네. 많이 안 컸네. 현지 차장 또는 남부 유로 차장에 차를 대고 오시면은 편합니다. 아우, 진짜 손 많이 간다. 예 예. 머리 하러 갑시다. 예.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찍으시는 거. 네. 밀착 체제일까요? 이게 밀착 체제 모르겠네. 제가 오늘 머리 할 거를 안 정해놓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엄청 보글보글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너무 풀린 것도 아니고 이런 스타일로 하고 싶어요. 아, 이 정도 펌이 나오나 사람이? 걔네는 고백이 아이가 탈색 어디까지 남았었지? 뭐야 이거 거의 밑에 한 요 정도가 탈색이 있고 거진 할머니 벗었나 봐 여기는? 뭐 어쩔 수 없지 뭐. 제가 그때 머리하고 한 번도 손을 안 댔어요. 그럼 맞네. 귀찮아요. 집 밖을 안 나가거든요. 거의 뭐 자가 격리하는 사람급으로. 아 머리 자를 생각이 없어요. 자꾸 잘라버리려고 하는데 머리 자를 생각이 없습니다. 샴푸하러 갈게요. 순이야. 어? 마스크 왜 날아갔는데? 오, 아우 감사합니다. 마스크 고기가 되는 미용실이거든요. 아, 머리세요 제발. 아니 이거 오프레기 싫어요. 맛있는 걸 주네요. 배가 고파가지고 토스트 먹겠다. 이건 뭐예요? 오뎅탕 눈통 아니에요? 아니거든요. 오,
소중한 로또통이거든요. 그 설사리 있는 거에 뭐라. 지시 한번 딱 원한 스타일로 잘 나왔습니다. 자유로운 영혼. 지금 5시도 안 됐는데 벌써 노을이 졌어요. 제가 인스타 업로드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거든요. 근데 씨 삼각대에 이거 핸드폰 꽂는 거를 놔두고 왔어요. 아, 망했어 진짜. 어떡해. 이거 서울 집에서 놔두고 온 거라서 답도 없다. 우선은 어쩔 수 없으니까. 와,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난지 몰랐어요. 제가 일주일 동안 영상 편집만 했거든요. 분명히 내려오기 전에는 경남 근교로다가 여행 가겠다고 막 그랬었는데 언제 일주일이나 지나버린 거죠?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씻고 화장도 했습니다. 영상 찍고 있다. 유튜버 아이가 유튜버. 갑자기 차에 물을 왜 뿌리는데? 우선 그 미용실 갔던 날 삼각대 헤드 두고 와서 사진 못 찍었던 그곳 가가지고 그 사진을 먼저 찍어야겠어요. 여기는 저희 집에서 한 차 타고 5분 거리에 있는 광암 해수욕장입니다. 어릴 때도 이 해수욕장이 있기는 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발전된 상태는 아니었고 막 쓰레기도 둥둥 떠다니고 올해도 이렇게까지 예쁘진 않았거든요. 요즘은 여기서 비키니 입으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던데 이 동네 주민으로서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. 지금 보니까 충분히 비키니 입을 수 있을 만큼 예쁘게 변하긴 했네요. 이 카페는 지금 만들고 있나봐요. 진짜 예쁘다. 원래 요 카페밖에 없어서 오늘 여기 잠깐 갈 생각으로 왔거든요. 지금 집에 인터넷이 안 돼서 작업 좀 하려고. 근데 공사 때문인지 코로나 때문인지 문을 안 열었네요. 해변 살짝 옆쪽으로 와봤어요. 여기 뭐 이상한 조형물 같은 게 있어요. 이렇게 언제 이런 걸 다 지웠는데. 사진 더 이상 안 찍으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사진 찍어야겠다. 이 길 따라서 쭉 가시면 핑크 등대가 보이는데 꽤 머네요. 아, 뭐야 이런 것도 있어. 저는 여기가 집 근처라서 한 번씩 그냥 바다 보고 싶을 때 오기는 왔었는데 이렇게 구석구석 본 적은 오늘이 처음인데 괜찮네. 여기 놀러와도 될 급인데? 오, 핑크 등대 다 왔어요. 와, 이렇게 포토존도 있어요. 와, 이 감성 멘트까지 기가 막히네요.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. 할 것도 없다. 원래 카페 가려고 했었는데 카페도 다 문 닫았고.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뭐 맛있게 하는 집인데요? 소고기 국밥, 석쇠 불고기. 오, 석쇠 불고기 맛있겠네. 주말만 되면 거제도 갔었던 것 같은데? 근데 길도 안 좋을텐데. 맞다. 내가 물에 빠졌었다고? 엄마 같이 빠졌어. 그때 우리 사람 올라왔다는데 얼마나 놀랬어. 나는 내가 아직 기억이 없는데. 옛날에 너들고 여차그 몸돌 그 우기 꼭대기 걸어가고 짜장이랑 요런 피레기 새끼 고기 많이 잡았다. 이렇게 있네. 좋네. 이게 그 전설이 있다. 무슨 전설? 보이게 끝에.
끝까지 가면 사랑 이루어. 이런 거면 안 되는 거 아이가 그러면? 시장 가면 아직 그래. 그래, 맨날 면을 얘기하는데. 자, 이걸 꼬끌리 하면 좋겠네. 아, 저 하트, 저 하트 말이가. 그냥 지나칠 수 없게 생겨서 왔는데 인테리어가 너무너무 예뻤다. 크리스마스 감성 가득한 트리도 있고 앉는 공간들도 너무 감각적이다. 심지어 나무도 예뻐. 이렇게 예쁜 카페를 발견한 것도 행운인데 다 20% 할인 행사거든요. 오!